지금 HL그룹 한진택배 하감 집배점에서 드디어 새로운 자리가 나왔습니다. 무려 아파트가 97%라는데요. 심지어 복도식이 아닌 엘리베이터 열리면 바로 앞에 놓고 오면 되는 계단식 아파트라고 합니다. 요즘 퀵플렉스나 이런 택배 구인구직 글들 보면 허위 광고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희 HL그룹 한진택배 유성재 팀장님과 인터뷰 나눠보았습니다. 꼭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오늘도 같이 하셨나봐요. 네, 맞아요. 맨날 같이 하셨나봐요. 지금은 이제 매일 같이 해요. 월요일 빼고. 아, 월요일은 혼자 하시나요? 네, 월요일은 물량이 없어서 안 나와요. 원래 다른 데서 혼자 하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관두고 이제 오빠한테 맡았어요. 왜 관두셨어요? 오빠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팀장님이 더 네. 편하게 할 수 네. 있게 서포트를 하려고? 네. 네. 단지 그 이유? 응. 아, 진짜예요 근데? 응. 왜 이렇게 놀래하세요? 같이 하시면 수입이 더... 그러니까 물론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원래도 오빠가 저 많이 별로 없었더라고요. 수입 괜찮습니다 제가. 아 요즘 수입 얘기하면 안 돼요. 댓글에 구라치지 말라는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럼 명세서를 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도 안 믿어. 응. 네. 아 근데 그래서 얼마 보시나요? 저 700. 아 그리고 이거 꼭 얘기해줘도 돼요. 아니, 네. 매출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뭐가 나가는지. 아 저희한테 나가는 거요? 네. 부가세 기름값, 뭐 차 할부로 했으면 차값. 네. 무슨 식대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식대. 자기가 알아서. 네. 저거는 차를 할부로 사셨으면 차값. 그리고 기름값. 근데 기름값은 어차피 배넘버를 달게 되면 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지원이 나오잖아요. 100% 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름 넣을 때 얼마씩 할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많이 되나요? 저는 이제 거의 기름이 다 바닥났을 때 그때 이제 기름을 넣지 않고 저는 한 칸 정도 남았을 때 그냥 풀로 채워버리거든요. 네. 그랬을 때 한 6만 원 정도씩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25만 원에서 그치? 30만 원 정도 많이 그쵸. 잡으면. 이제 저희가 공제 받을 거 받은 금액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가세는 어차피 개인 사업자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량 유지비. 오, 엔진을 갈고 뭐 타이어 펑크나면은 뭐 해야 되고 네. 그 비용 왜 포함 안 하냐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렇게 그거, 따지면 뭐 다 보험료도 포함해야 되고. 어 보험료 왜 얘기 안 하냐 그래요. 뭐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이러다가 집에 휴지 사는 것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다 이것저것 다 따졌을 때 12개월로 어차피 나누는 거잖아요. 보험료든 뭐든. 근데 그 보험료도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또. 그쵸. 보험료도 네. 오래 하신 분들은 어쨌든 보험료가 처음 하시는 거는 돈보다는 싸니까. 네. 아 그럼 팀장님은 총 한 달에 정말 순위 그런 거 다 생각했을 때 네, 다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 빠지는 거 같아요? 저는 일단 차값 할부가 없습니다. 일시불로 사셨어요? 네 그거는 제외하고 기름값, 보험료 차 뭐 유지비라고 하시니까 뭐 그것도 뭐 대략 엔진 오일에 타이어 네 뭐 매달 그거 뭐 10만 원이라고 치고 매달 네, 만약에 네, 뭐 언제 없어. 뭐가 고장났지 모르니까 그래도 한 60? 안 되게 빠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차 할부가 있으면 이제 막 100만 원 정도 빠지겠죠. 근데 이거 그렇게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어디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 오늘은 근데 금요일이라서 지금 시간이 2시 반에 끝났어요. 저는. 아, 2시 반에? 근데 요즘 보통 2시 반? 다른 날은 2시? 화요일 이런 때가 물량이 제일 많잖아요. 네, 그쵸. 그때는 언제 끝나요? 그때는 터미널에서 일찍 나오면 5시? 5시면 끝난다고요? 네. 일찍 나오면 터미널에서. 아, 두 분이서 하시니까? 네, 네, 아, 두 분이서 하시니까 빨리 끝나는 거죠? 저도 화요일 날 이회전 하거든요. 네, 이런 거 또 악플 달리거든요. 네. 저도 화요일 날 이회전 하는데 제가 이회전 하러 들어갈 때 이제 혼자서 내려놓고 가면 혼자서 아파트 단지 하나 치고 아, 네, 갔다 둘이, 오면 끝나 있으니까. 아, 둘이 또 이렇게 효율이 좋게 네, 하시는구나. 배송 머신이라서. 지금 그 저희 하남 하감점 네. TO가 나서 네, 네. 팀장님을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내용이 네. 근무 조건이 맞나요? 네. 정확한가요? 정말 아파트가 97%예요? 네. 아파트 세단지랑 주변에 학교
그리고 지번 하나가 있긴 한데 등산로긴 한데 초입이에요. 초입만 저희가 하는 거라서. 그리고 얼마 거기는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매일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량이. 그래서 거기는 진짜 금방 끝나요. 아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그 불신카드. 네. 왜냐면 이제 그 악플러의 입장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다 못 믿어야 돼. 맞아요. 한 달에 막 6,000개? 네, 6,000개 정도 나온다고요? 네. 그 한 달에 들어오는 이제 수수료가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550에서 600 정도? 어, 550에서 네, 그 정도 아마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혼자 한다고 하면 네. 몇 시쯤 끝날까요? 배송을 원래부터 하시던 분이면 2회전을 하시더라도 6시? 7시 안에는 끝나시죠. 아 진짜로? 네. 그게 일찍 끝난다고요? 요즘에 저희가 터미널에서 빨리 나와요. 분류 작업이 그만큼 일찍 가는 거 아니에요? 막 새벽 4시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보통 한 8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에 맞춰서 나오셔서 이제 본인 자리 저만하시고 그 다음에 분류 작업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배송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분류 작업은 네. 없어진다고 나오던데 분류 작업을 해야 저희가 가져나가죠. 네, 그만큼 분류 작업 비용을 저희가 받아요. 아 분류 작업 비용을 따로? 네. 그러면은 처음 왔어요 만약에 네, 제가 네. 처음 가면 이제 교육도 해주시나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되니까 교육은 저희가 다 하고 있어요. 얼마나 해주시나요? 내가 배송 완벽하게 할 때까지 해주시나요? 교육을요? 네. 대부분은 인수인계를 하시던 분이면 하루만 하시고요. 하셨던 분이면 이제 어플 사용법이나 이런 거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이면 대부분 이틀? 아니면은 본인이 더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3일 정도? 그때까지는 인수인계를 진행을 해. 근데도 막 너무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감당이 안 되시면 제가 백업을 가야죠. 아 그리고 그 저탑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네 맞습니다. 미래신도시 지역이라 지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요. 다 그래요?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구하는 데가 다 높이가 저탑으로 들어가야 되는 높이라서 아무래도 저탑으로 하시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2회전을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물량에 따라. 쿠팡도 아닌데. 네. 못 씻고 나가시니까. 아, 물량이 그만큼 많이 있나 봐요. 그쵸. 물량은 그만큼 있는 자리니까. 근데 아파트가 97%면 되게 좋은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미래 신도시다 보니까 일반 생각하시는 그런 직원이 없어요. 다 아파트고 지금 하시는 분들도 아파트. 다 하시고 있고 오피스텔 하시고 계시고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이 있더라도 예배가 있어요. 월요일이랑 금요일은 엄청 빨리 끝나잖아요. 오늘처럼. 그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비수기라서 조금 빨리 끝난 거고요. 성수기 때는 그래도 이 시간에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가 없어요. 월요일에도요? 월요일은 네, 대부분 똑같죠. 성수기 비수기 없이 월요일은 항상 빨리 끝납니다. 월요일은 몇 시에 끝나요? 근데 월요일도 한 빨리 끝나면 1시? 그 월요일도 거의 뭐 쉬는 날이네요. 그죠? 그쵸. 토요일은 어때요? 3시 안에 끝나요. 근데 아마 더 빨리 끝날 거예요. 이제 빨리 나가서 분류 작업이 빨리 끝나니까. 분류 작업이 왜 요즘엔 더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 한진에서 중간에 그 터미널이 있는데 그거를 증축을 좀 하셨나봐요. 늘려가지고 작업이 거기서 빨라지다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 빨리 나가고. 그 지금까지 택배 일도 해보셨고 힘들잖아요. 아,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든데 나름 체력도 좋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자기 시간이 많아져요. 자기 시간이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물량 딱 끝내고 그 뒤에 자기 시간을 쓸 수 있어요. 맨 처음 하셨을 때 네. 막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다른 분들이 다 저를 지켜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 첫날. 아, 또 여자분이 계시기도 네. 하니까. 근데 저 다 새벽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 10시에 끝났거든요. 엄청 빨리 끝난 거예요. 첫날? 네. 내 물량도 첫날? 많은데 했거든요. 몇 개 정도 하셨는데요? 저 3,400개 했으니까. 첫날에? 네. 와. 근데 10시에 끝나더라고요. 3,400개 이제 적응되고 나서는 몇 시에 끝나셨어요? 3,400개요? 혼자 했을 때? 6시? 6시요? 네, 저보다 빨리 끝났어요. 네. 엄청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따로 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네, 혼자서 아무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정말 몸을 갈아 넣는 일이다. 아, 예. 네, 정말 이거를 뭐 한 10년 하면 뭐 수명이 뭐 한 20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쉽진 않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여자인 저도 하는데 1년도 혼자 거뜬히 했거든요. 근데 몸에 뭐 문제 있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좋은 구역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저 진짜 저도 김치 혼자 20kg짜리 번쩍번쩍 든단 말이에요.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에 다 걱정 많았어. 저 금방 근데 되게 의외네요. 되게 이게 이제 물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되게 아담하시고 되게 그러신데 그 배송을 그렇게 잘하신다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힘이 좋대요. 근데 저희가 구하는 데가 생각해보니까 올리님이 가보셨던 데예요. 그때 월요일날 홍보님이랑 월요일날 그 차로 아 지난번에 했던 저 진짜 졸렸어요. 저 집에 갈 거예요.